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이 확장되거나 매출이 증가되는 이런 이제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씩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제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런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명 관련된 사례들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체크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쇼핑몰 사장님이 사업장을 이제 사무실 별도로 임차해서 사업장을 하나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새로운 매출도 증가하고 사업 분야도 더 늘어나서 새로운 비사업장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사업장을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던 A 사업장에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한 사업장에 2개의 지금 사업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C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C 사업장의 지인분께서 우리 사업장에 세업자 등록을 할수 없냐는 이제 부분을 부탁을 받고 전대차 계약을 또 맺고 이번엔 또 새로운 지인의 사업장까지 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장을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C사업장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A, B사업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한 사업장 기준 한 사업자 등록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를 구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사업자를 분산시켜서 소득세나 관련된 법인세를 분산하는 이러한 탈세를 이제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구분을 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A와 B 사업장처럼 실제로 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의 사업자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뭐 당연히 충분히 소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의심스러운 부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장이 혹시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구분이 될수 있다면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명을 하게 되면 쇼핑몰 업종상 충분히 특성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업자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쉐어하는 쉐어오피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된 부분을 의심스럽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장을 방금처럼 한 사업장에 나눠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대차 계약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아예 임대인과 나눠서 구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대차 계약을 많이 작성을 하고요. 이 전대차 계약서라는 것은 공간의 일부를 대여해서 쓰겠다고 구분해서 계약을 맺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따로 전차인과 계약을 하는 이런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해당 이제 전자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하셔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실상 소명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할 때꼭이 구분하는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여러 개의 쇼핑몰을 등록했을 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소명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